우리가 주일 설교를 현재로서 이제 책별 강해를 하지 않고 한 주는 신약, 한 주는 구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질서와 균형이다. 이것을 사실 암묵적으로 가르치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책별 강해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말씀들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비극 속에 확장된 믿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이 제목을 주제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꿰기보다는 먼저 열왕기상 17장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좀 먼저 봐야 되겠어요. 열왕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누어져 있죠.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 열왕기가 4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방대함으로 상하로 나누어진 것이죠. 열왕기는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을 아우르고 있어요. 근데 그 400년 가운데 이 80년 정도에 해당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 집중돼 있어요. 열왕기 기록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엘리야와 엘리사. 왕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빛처럼 탁 빛나고 있어요. 47장의 열왕기 말씀 중에 15장, 15장이 이두 선지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 뭔가 많이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고 첫 번째 나오고 뭐 이런 것은요, 중요한 단서가 돼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실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하더이다.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요. 왜 그럴까?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왜 하필 엘리야일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흔히 이제 변화산에서의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제 아들 셋과 더불어서. 그때 이제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나와요. 율법의 대표로는 모세가 나오고. 왜 엘리야일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요리문답 배우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을 행하셔요. 뭐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죠. 이스라엘에는 이 직분이 항상 있었어요. 왕은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 잘 다스려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 사이에 서가지고 성전 임무를 잘 하면서 백성들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잘 관리해야 되고, 목양해야 되고, 세 번째 선지자는 삐뚤게 나가면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세 가지 직분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왕이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벽한 선지자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제대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자, 왕 중에서 대표가 누굴까요? 그렇지, 다윗. 다윗왕이죠. 다윗왕은 아주 선왕이고 훌륭한 왕이지만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또 살인죄를 범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죠. 자, 제사장 중엔 또 대표 격의를 할수 있는 대제사장의 시작 누구예요? 아론. 아론은 아들 관리 잘 못했고 백성들이 원성을 다 높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 중에 제일 크니, 아니, 여자의 배에서 나온 이 중에 제일 크니,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부모에 다치니까 내가 세례를 주었던 저 사람이 맞는가? 의심에 사로잡혀서 제 아들을 보내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선지자도 완벽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갈망을 줘요? 완벽한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온다. 죄인이 아니고 완벽하게 순결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설
제사장이 온다. 바로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으로 요리문답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쫓고 그분을 믿는 자로서 왕처럼 우리 영역에서 권위를 행사하되 사랑으로 행사하고 제사장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선지자처럼 전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와요. 그런데요. 지금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은요. 이런 삼중직이 완전히 다 깡그리 무너졌어요. 자, 북이스라엘을 누가 세웠습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이 세웠어요. 여로보암은요. 딱 이렇게 나라를 챙겨가지고 열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은 예배하러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네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여기 금송아지 세워줄게 여기서 예배해. 그 왕의 노릇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가 배도한 사람이에요. 또한 이 왕이 제사장을 아무나 시켜요. 얘들아 안 되겠다.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니 안 되겠어. 자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다 제사장 시켰어요. 자격 미달인 사람을.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 시킨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선지자도 왕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만 선지자로 세웠어요.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안 되고 권력에 야합해서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만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뺨을 때리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 이 두 선지자들의 기록이 많은 것이요. 이 두 선지자가 왕들의 이야기 속에 이 빛처럼 탁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때에 위기의 때에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이 많이 허락된 시기가 있어요. 먼저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고요. 또 언제 기적이 많이 허락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시고 그의 제자들 때에 많은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배도의 때였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때였기에 아직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적을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 들으신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이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시작으로 가뭄에 대한 예언을 엘리야가 하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아니 온도의 차이로 생기는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걸 말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당시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은 두로의 공주예요.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 제일 끝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두로는 바알을 섬기는 도시요 나라였어요. 바알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알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요. 구름의 신이에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이 모트라는 죽음의 신에게 이제 가뭄 때 죽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 아낫의 도움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승리의 귀환을 알리면서 가을비를 내려요. 아, 그럼 추수할 때 이제 비를 준단 말이죠. 아, 그래.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와 뭐가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해요. 가보니까 이거 무슨 적과 꿀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한데
피가 안 내리니.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기도할 때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적과 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이거 믿다가 타락하지 말라. 주님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자,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씨를 주관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에 특별히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보통 백성이 아니잖아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얼마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한 것도 얼마나 많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전해 들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바알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구나. 바알이 구름을 몰고 온다고 생각하는구나. 가뭄 때는 잠깐 죽어 있다가 이제 비를 내려줄 때 그가 다시 구현한다고 믿고 있구나. 그거 아닌 거 내가 보여주겠어.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어떠한 물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 주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 문제점들을 이렇게 드러내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도 이렇게 드러내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진짜 마음이 뭔지 이렇게 드러내셔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헛된 우상숭배를 고발하셔요. 그거 가짜야. 만약에 아무리 구해봐라. 1년이 지났잖니? 2년이 지났잖니? 3년도 지났잖니? 가을비를 구하고 봄비를 구해봐라. 이른비, 늦은비를 구해봐라. 아무것도 없지. 내가,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창조주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구속자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밥 먹을 때만 되면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아이는 그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어느새 무덤덤하게 되죠. 여행이나 특별한 일로 잠시 부모와 떨어질 때, 아, 그래. 부모가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해줬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을 떠나서 이제 형제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 중에서도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떡과 고기를 누가 갖다 줍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공급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 살아남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살 만한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과부는 뭐예요? 남편을 여인을 말하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들도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 가뭄이어서 이제 가루 조금이랑 기름으로 먹을 거 해먹고 죽으려고 좀 작정을 했어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하는 그 사르밧 지역에도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시고 엘리야는 그녀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조금 나에게 주시오. 그 다음에 당신 만들어 먹으시오. 참 이행하기 어려운 요구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일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먼저 나에게 주고 너 먹어라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희생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이 배도한 이스라엘보다는 나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도 그치지 않았어요. 야, 이 놀라운 우선순위. 엘리야는 그거 다 놔줘 이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런 희생적 순종으로 그 여인과 아들이 삽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이제 사람은요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감각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희망 자체인 아들이 죽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17절 보세요. 2일 후에, 2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도와주심을 맛본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끙끙 앓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이방인 여인은 분명히 믿은 사람을 뜻해요. 누구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제 예수 믿었으니 창창 대로가 열리고 그것만 기대하면 되는데 시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따르기로 시작했을 때에 주님은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무언지 그 바닥을 보기를 원하셔요. 먹고 살만하고 건강이 괜찮으면 얼마든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돈은 떨어지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면요, 진짜 신앙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18절에서 드러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탄식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 아들의 죽음이 허용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서는 안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밖에 못 해줄 거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시련 중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가루를 주고 기름을 주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매일의 필요잖아요.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겨요. 뭐 옛날처럼 바알을 깎아 만드는 시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의 양식과 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물질만을 추구하고 돈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상 숭배의 죄에 지금 노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필요는 우상들도 해주는 거잖아요. 고사를 지내고 점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필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래, 그런 것은 너네 고향, 이세벨의 고향, 바알과 아세라도 해주는 거지. 그건 내가 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은 누구만 다스리느냐? 나만이 한다. 구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든 나만이 한다.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손에 달렸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 살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님이 지금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배우지 못해요.
시험이 아니면요. 학생들은 시험이 아니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해요. 성도도 시련이 아니면 자기의 믿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바알은 말씀드렸잖아요. 1년살이에요. 살고 죽고를 반복해서 1년의 수확을 허락해주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을 주님은 이 시련을 통해 이방여인에게 알려주셔요.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세 번. 성부, 성자, 성령. 그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삼은 성경의 완전수로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몇번 구했습니까? 세번 구했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펴서 이렇게 포깁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과거에는요, 십자가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단지 십자가에 사람을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와 십자가의 죄수를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게 하고, 손에 손을 포개고, 발에 발을 포개고, 얼굴에 얼굴을 포개가지고 서로 묶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대요. 잔인하죠. 보통 이제 가까운 어른이 집안에 돌아가시면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몸이 지키고 있던, 억제하고 있던 병균들이 몸 밖으로 나가면서 맨손으로 만지면 뭐 없는다고. 그래서 장갑을 끼고 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유대인인데 시체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시체, 그 아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와 세상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거기에 나도 달렸고 거기에 세상도 못 박힌 것이에요. 죄인과 시체 만나면 죄인의 죽음이 시체의 죽음이 내게 오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분의 생명이 내게로 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포갰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엘리야를 통해 그 아들에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포개어져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을 뿐더러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놀라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포개어진 우리의 삶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포개어져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그것은 엘리야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죄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산 목적은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인은 이 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인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기름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명이 여호와께 달렸다.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련이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연을 통해 그녀의 믿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더욱 깊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시련을 없애준다 이런 말씀 없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시련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드러났어요.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시련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는 그저 말로만 들을 뿐, 3년 동안 물이 없고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맺히는 이런 거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 시대에 사고가 나서 지하에 정전이 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차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매일 먹는 밥한 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된 여인처럼 우리도 시련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히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도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을 당할 때마다 최고의 시련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을 맛보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